올해도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. 2024학년도 가천대학교 정시 입결과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저장소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가천대학교의 정시 입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2025학년도 가천대학교의 정시 수능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.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일반 학과는 국어와 수학을 우수한 영역순으로 35%, 25%를 각각 반영하고 영어와 탐구는 각각 20%를 반영합니다. 이 가운데 탐구는 우수한 영역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. 2024학년도 가천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제학과 17명 모집에 9.76 대 1, 70% 컷 82.15, 관광경영학과 17명 모집에 7.12 대 1, 70% 컷 81.5, 응용통계학과 16명 모집에 6.69 대 1, 70% 컷 82.3, 한국어문학과 18명 모집에 6.56 대 1, 70% 컷 81.6, 외국어학과 64명 모집에 8.53 대 1, 70% 컷 81.35, 법학과 46명 모집에 6.39 대 1, 70% 컷 81.2, 행정학과 18명 모집에 10.56 대 1, 70% 컷 81.85, 경찰행정학과 16명 모집에 7.56 대 1, 70% 컷 83.7, 금융빅데이터학부 40명 모집에 7.45 대 1, 70% 컷 83.6, 도시계획조경학부 33명 모집에 7.58 대 1, 70% 컷 82.77을 보였습니다. 이어서 생명과학과 17명 모집에 9.65 대 1, 70% 컷 84.18, 물리학과 17명 모집에 6.53 대 1, 70% 컷 82.12, 전기공학과 29명 모집에 5.72 대 1, 70% 컷 85.32, 컴퓨터공학전공 56명 모집에 5.71 대 1, 70% 컷 86.46, 연기예술학과 연출전공 6명 모집에 7.67 대 1, 70% 컷 79, 한의예과 21명 모집에 7.57 대 1, 70% 컷 98.8, 약학과 15명 모집에 6.8 대 1, 70% 컷 96.85, 의예과 15명 모집에 5.93 대 1, 70% 컷 98.8, 심리학과 18명 모집에 8.28 대 1, 70% 컷 83.05, 사회복지학과 16명 모집에 9.56 대 1, 70% 컷 81.6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. 이어서 유아교육학과 22명 모집에 6.45 대 1, 70% 컷 81.25, 설비소방공학과 16명 모집에 12.56 대 1, 70% 컷 83.78,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82명 모집에 5.46 대 1, 70% 컷 84.9, 토목환경공학과 18명 모집에 7.33 대 1, 70% 컷 83.53, 스마트팩토리 전공 18명 모집에 6.61 대 1, 70% 컷 83.92, 스마트시티학과 19명 모집에 7.53 대 1, 70% 컷 84.08, 스마트 보안 전공 18명 모집에 5.94 대 1, 70% 컷 84.95, 간호학과 61명 모집에 4.25 대 1, 70% 컷 88.92, 반도체 전자공학부 102명 모집에 5.4 대 1, 70% 컷 84.85, 경영학부 86명 모집에 7.45 대 1, 70% 컷 82.3이었으며, 의료산업경영학과 17명 모집에 9.35 대 1, 70% 컷 82.45,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명 모집에 8.19 대 1, 70% 컷 82.55, 패션산업학과 13명 모집에 10.31 대 1, 70% 컷 82.15, 자유전공 21명 모집에 8.57 대 1, 70% 컷 84.67, 건축학부 53명 모집에 7.34 대 1, 70% 컷 83.87, 기계공학전공 41명 모집에 66.78 대 1, 70% 컷 84.54, 산업공학전공 18명 모집에 7대 1, 70% 컷 84.36, 신소재공학과 18명 모집에 7.17 대 1, 70% 컷 81.4였으며, 바이오나노학과 16명 모집에 7.38 대 1, 70% 컷 84.75였습니다. 이어서 화학과 17명 모집에 6.76 대 1, 70% 컷 84.18, 식품영양학과 16명 모집에 9.81 대 1, 70% 컷 84.25, 클라우드공학과 9명 모집에 11.22 대 1, 70% 컷 90.95, 소프트웨어 전공 35명 모집에 5.23 대 1, 70% 컷 87.51,
인공지능 전공 51명 모집에 6.84 대 1, 70% 컷 85.44. 의공학과 19명 모집에 9.74 대 1, 70% 컷 84.65. 운동재활학과 14명 모집에 8.93 대 1, 70% 컷 82.08. 바이오로직스학과 41명 모집에 5.56 대 1, 70% 컷 86.12. 치위생학과 15명 모집에 6대 1, 70% 컷 79.84. 응급구조학과 10명 모집에 6.3 대 1, 70% 컷 82.54의 70% 백분율을 각각 나타냈습니다. 계속해서 방사선학과 14명 모집에 7.14 대 1, 70% 컷 87.15. 물리치료학과 14명 모집에 8.5 대 1, 70% 컷 86.4. 회화조소전공의 회화, 15명 모집에 7.73 대 1, 70% 컷 78. 조소전공 13명 모집에 13.08 대 1, 70% 컷 82.5. 디자인 시각 기초 소양 평가, 7명 모집에 11.57 대 1, 70% 컷 86.5. 디자인 시각 기초 디자인, 8명 모집에 7.5 대 1, 70% 컷 82.5. 디자인 산업 기초 소양 평가, 7명 모집에 10.43 대 1, 70% 컷 83.5. 디자인 산업 기초 디자인, 8명 모집에 8대 1, 70% 컷 81이었으며, 체육학부 체육 전공은 10명 모집에 19대 1, 70% 컷 82. 체육학부 태권도 전공은 10명 모집에 4.7 대 1, 70% 컷 59.5로 각각 나타났습니다. 지금까지 2024학년도 가천대학교의 정시 입결을 알아봤습니다. 본 영상은 가천대학교가 스스로 공개한 지난해 입시 결과에 기반해 만들어졌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지식저장